그럼 오늘 그 꽃보다 남자 네 번째 시간 코넬의 남성성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사람은 예전에는 이제 RW 코넬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면서 하는데 뭐 하여튼 이 코넬이란 분이 이제 남성가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별에서 좀 많이 해박하게 관심이 있고 되게 고민을 하셨을 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남성으로서 살았던 경험과 또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남자였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쉽게 잘 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이렇게 학술용어로서 이렇게 어떤 개념을 고안해내서 어떤 남성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코넬의 헤게모니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꼭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남성성에서 이제 좀 탐구를 할 때, 코넬은 꼭 이렇게 건너야 될 또는 이렇게 알아야 될한 학자이자 이렇게 징검다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얘기를 나눌 때, 헤게모니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분에게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헤게모니가 뭔지 잘또 이게 낯선 용어이긴 하거든요. 아이고야. 네. 헤게모니가 이게 아주 예전부터 쓰였던 말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어떤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약간 패권, 주도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강압적이지 않지만 상대들이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문화적 영향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약간 개념이 좀 확장된 상태인데, 이 개념을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많이 알린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의 사상가예요. 막스주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름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전까지 어떤 그런 막스주의 사상의 개념을 이 사람이 좀 혁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불순문자로 해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수고라고 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한국에서도 이제 걸음 출판사라고 이제 예전 출판사에서 1권과 2권에서 이게 선집으로서 그 수많은 글 중에서 이제 좀더 많이 알려지거나 뭐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그걸 선집 2권을 뽑아서 이렇게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이 그람시가 그 옥중에서 이제 사유를 한게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전까지 쓰던 방식보다 훨씬 더 이제 사회과학용어로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런 막스주의 사상가들은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이렇게 있다고 간주가 됐을 때 지배층을 이렇게 몰아내고 이렇게 뭔가 평등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뭐또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꿈꾸잖아요. 꿈꿔왔는데 그런 막스주의 사상가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류 사회를 쭉 봤을 때그 막스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장 심화되었을 서유럽, 특히 뭐 영국에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 가장 그 어떤 유럽에서 후진 지역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모순이 많은데 이런 거에서 되게 막스주의 사상가들이 머리를 끙끙 앓고 있을 때이 그람시가 그 감옥에서 나름의 어떤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그냥 폭력과 힘으로만 이렇게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피지배층의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거의 개념을 이제 헤게모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도권이 있고 어떤 문화적으로 영향력과 패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는 피지배층이지만 그 지배층을 지지하고 그 어떤 지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있어서 이 헤게모니를 박탈하거나 뺏지 않으면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이제 그람시는 나름의 통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람시의 이 통찰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어떤 그런 좌파 사상가들에게 꽤 영향을 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꽤 많이 이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람시는 이제 헤게모니를 바꾸려면 이렇게 그냥 깃발 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는 이제 기동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떤 이렇게 뭐 전술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시위를 하고 누군가에게 타격을 하고. 근데 이런 기동전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고 보고 진지전을 펼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를 갖추고 오랫동안 구축하면서 사회의 그 헤게모니를 빼앗아 오는 이런 진지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그래서 그런 문화 권력,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를 만들고 문화 행사를 하고, 그 어떤 그돈 많고 또는 권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해서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고 그람시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는 많은 사회에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시민단체,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결과 이제 예전처럼 뭐 헤게모니를 정말 뺏어와야 된다, 뭐이 정도까지 이제 뭐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좀 이제 확장돼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봤을 때도 이제 국제 질서를 볼때 미국의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어떤 주도권과 패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단지 그냥 그런 미사일과 전투기와 군인으로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소프트 파워,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건 문화와 자신의 어떤 경제력,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그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고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개념이 또 요즘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런 세계 질서에 지금 뭐 중국이 도전하고 있어서 뭐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쓰이는데,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이 코넬이 가져와서 남성성에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단일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어떤 이렇게 가부장 사회에 거기에 갇혀 있는 분들은 여성이라는 집단은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렇게 단일하게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결국은 여성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개별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리려는 운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는 존재도 이렇게 남성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의 포괄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하다고 해서 그럼 각자 뿔뿔이 뭐다 흩어지는 건가? 그렇진 않고, 이 코넬이 보기에는 헤게모니 남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성성이 어떤 특정하게 시대와 문화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남자들이 지향하는, 지지를 하는, 또는 얻고 싶어 하는, 동의를 하는, 이런 남성성이 있다고 코넬은 간파를 하고, 그거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고안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약간 비슷해지는지, 또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할 때이 헤게모니 남성성이 꽤 적합하게, 적절하게 설명이 되죠. 이 헤게모니 남성성은 한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 이제 헤게모니를 쥔 어떤 그런 권력층이 쉽게 무너지지 않듯이 쉽게 해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각양각색의 재주를 뽐내고 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형태의 남성성, 한국으로 치면 뭐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그래서 돈도 많은, 그런 어떤 뭐 근육질의 건강한 남성의 어떤 개념이 있다면, 이 개념을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지향을 하는, 비록 내가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거가 되고 싶은 이런 식의 욕망을 갖고 있고, 남자들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게모니 남성성은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강고하게 남자들의 어깨 위에 짓누르고 있는, 또는 남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면류관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루저, 또는 뭐 패배자, 또는 자기가 약간 결핍된 존재로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헤게모니 남성성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헤게모니 남성성을 아마 이걸 듣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어떤 남성분들이라면 아마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헤게모니 남성성은 아마 헤게모니 여성성이라도 딱 도입해서 여성들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남성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떤 특정하게 잘 나가는 그런 남성상, 유능하고 또 힘도 좋고 사회에서 명망 있는 그런 남성상이 되려는 어떤 개념이 많은 남자들이 겉으로는 뭐 그걸 대놓고 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하지만 비록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에게서도 밑바닥에서는 그게 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어떤 뭐 그런 예쁘고 뭐 착하면서도 되게 섹시하면서도 똑똑하고 뭐 그런 현명한 하면서 날씬한 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여성들을 옥죄는 그런 개념에서 여자들이 자유롭지가 않듯이 이런 헤게모니 남성성도 남자들에게 굉장한 큰 옥쇄처럼 또는 족쇄처럼 또는 옥죄고 있는 그런 굴레처럼 작동을 한다는 게 이 코넬의 주장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헤게모니에스 남성성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가질 수가 없는 남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남자들을 주변화된 남자들. 이 주변화된 남자들이 있을 꽤 많을 수밖에 없죠. 어느 사회든. 그래서 이런 주변화된 남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정들 사이에 굉장히 서열과 위계가 굉장히 강고하고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어 있듯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이렇게 하고 그 헤게모니를 얻지 못한 많은 남자들이 주변화되는데 이 주변화된 남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헤게모니를 해체하자 이러질 않는다는 게 굉장히 또 묘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도 이게 피지배층이 막 그렇다면 세상이 불공정하니까 바꾸자 하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질 않는 게 헤게모니의 영향이라고 그람시가 주장을 하듯이 남자들 사이에서 왜 남자가 꼭 저래만 하지? 헤게모니를 해체하자. 이런 식의 발끈하면서 하는 운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변화되고 그 남성성, 헤게모니 된 남성성을 내가 비록 얻지 못하고 성취를 못하지만 이 주변화된 남자들은 그럼에도 그 헤게모니 남성성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오는 배당금을 얻는다는 게 이 코넬의 또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잘난 남자는 되지 못하지만 그 남자를 계속 선망하면서 나는 그래도 남자로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부산물들 또는 콩고물들 또는 뭐 남자가 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게 또 이 주변에 대한 남자들의 모습이라고 코넬은 통찰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코넬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성의 규범적 정의는 많은 남자들이 규범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 점은 헤게모니적 남성성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헤게모니나 패턴을 엄격히 실천하는 남자들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헤게모니에서 이득을 얻는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부장적 배당금, 그 전반적인 여성 종속의 결과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잘나고 선망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나는 그 남성 질서 속에서 내가 편입돼서 그 밑에 있지만 여기에 내가 거기에 공모하는 것만으로도 여성 위에는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록 인정 못 받는 그 어떤 그런 남자지만 그래도 뭐 아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위해서 여성을 종속시키는 그런 배당을 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헤게모니 남성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자기가 이르지 못하면서 막 열등감을 가질지언정 이 헤게모니 남성상 자체를 해체하면서 변화를 꾀하진 않는다는 게 또 코넬의 지적이에요. 어떠신가요? 이거 뭐 약간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사회에서 약자지만 그래도 여성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 위계 질서를 깨질 않겠다는 이거는 미국 사회, 한국에서는 전혀보다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백인과 흑인 간의 관계에서 볼 때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 계층, 미국의 그런 중하층 미국 그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노동계급자들 그 연구를 결과들을 보면 흑인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장난하듯이 거의 습관처럼 흑인들을 비하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행태 자체가 이 헤게모니 남성성에서 주변화된 남자들의 행태와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많은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내가 비록 백인이지만
하층에서 이 어떤 인종 계열을 깨는 것보다는 나는 그 백인 중심의 체제를 지지하면서 내가 비록 그 상류층 백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지지하게 되면 그래도 흑인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심리의 만족 뭐 또는 그 내가 공부하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행태들이 이어지는 게 이것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사회학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제가 계속 위계와 서열이 생겨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죠. 일본에서 보면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일제의 그 식민지 시절 또는 뭐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조선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북한도 있기도 전에 조선시대 때 또 일제 식민지 때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거나 어떤 건너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 이제 어떻게 일본 사람처럼 됐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조선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당연히 일본 사니까 많은 핍박과 차별을 당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경쟁에서 밀려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제1조선인들이 특권이 있다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1조선인들이 일본을 떠나라. 그들이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뭐 망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뭐 시위하는 그런 제1조선인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들의 행태도 아마 굉장히 연결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일본 사회에서 그런 상류층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일본 사회 안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연구를 보면 많은데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면서 자기의 어떤 열등감을 씻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일본 사람이지 쟤네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모종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에서 여성과의 관계 있을 때 헤게모니 남성성과 주변에 대한 남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럼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한번 그 코넬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이죠. 세계적 젠더 질서는 대개 남자들에게 특권을 준다. 많은 지역적 예외가 있더라도 남자들은 집합적으로 가부장적 배당금을 얻는다. 그 배당금에는 문화적 성적 특권뿐 아니라 더 많은 소득, 노동 참여, 불공평한 재산 소유권, 제도적 권력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여자들의 상황에 관한 국제적 조사에서 이 점이 알려졌지만 그 배당금이 남자들에게 갖는 함의는 대개 무시됐다. 이렇듯 세계적 규모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생산하는 조건, 곧 전체 세계적 젠더 질서에서 남자들의 지배를 체현하고 조직하고 정당화하는 남성적 지배적 형태, 이 조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남성의 어떤 그런 여성을 지배하는 행태는 굉장히 뭐 아주 오래된 역사고 있고 어느 사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거다러너가 가부장제의 창조라는 책에서 그 가부장제가 언제 생겨났는지 그걸 막 연구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에서 6천 년 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이름 아시리아 시절의 그 법문에조차도 이미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리가 법률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서 깊은 제도고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열풍이 일었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사피엔스의 그 책을 보면 유발 하라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이런 가부장성은 인류 역사 어느 정말 다양한 문화권에서 굉장히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남성이 이렇게 여성을 좀 지배하는 행태는 뭐 인류의 어떤 특징인 건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던데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인류 사회에 되게 흔한 현상이라서 이게 해체하기는 쉽지만은 않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 의식이 많이 퍼지면서 이 가부장성에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헤게모니 남성성을 이렇게 고안의 개념을 만든 까닭도 이 가부장성, 이 남자가 여성과 자기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책임지고 거기에 어떤 뭐 어떠면서 뭐 책임이 있지만 또 한편 권한과 또 폭력이 좀 가해지는 이거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 헤게모니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코넬은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이 비록 내가 헤게모니 남성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남자로서 그 헤게모니 남성성을 지지한다면 내가 여성들과 아이들 또는 어떤 가정에서 그래도 가장으로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게 되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젠더 질서를 변하는 걸 원치 않게 되는 이런 마음가짐 또는 이런 행태를 갖게 된다는 게 이 코넬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